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바람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여기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무능하고 집단 정부에게 권력을 맡기고 방해하며 어떻게 되는지 마치 대통령 소리하듯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 권력을 탈거하면서 목상으로 불통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임에도 균형 잡히지 않은 내골수 외교로 무역은 위기에 빠졌지만 일본의 핵폭발 방문을 요구해 우리의 앞바다가 위험해졌습니다. 지역적이고 편향된 역사 의식은 국민을 해묵은 좌우 이념으로 갈라놓아 소모적 논쟁에 빠지게 했고 국채경구비와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미래가 어두워졌으며 방향을 잃은 경제에 물가마저 비상입니다. 주구장창 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평화가 위협받는 모습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심기경으로 국민들 입맛 입맛 하느라 치안도 아슬아슬합니다. 그야말로 어제에서 또 소외되어 원상 회복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다 최근 어떤 근거인지도 알 수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의료 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이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2,000명 증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총선이었음에도 총선 후 비공개 사과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연스레 터져나온 3명은 너무 길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여야 합니다. 최대명 중집사고의 중집사고와 외화투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군대 문화여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비리가 아니라 생태 환경이어야 합니다. 뇌물과 비리의 수단이 아니라 명품 문화여야 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라 주주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이어야 합니다. 개혁적 국회의원 후보들로 총선에 임한 민주당은 175석의 거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처럼 180석을 몰아주고 방임해 개혁이 외면받는 모습을 결단코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선 결과의 위기감에 아무런 후재도 없이 허둥지둥 국민들 눈가림으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제안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의 결의를 모아 깃발을 높이 들고 분연히 선언합니다. 사령취하고 후안무치한 정권, 무능과 부책임의 대명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물러섬 없는 투쟁을 선언합니다. 자유독립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온 날까지 분노의 물결로 투쟁하고 승리하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유독립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오는 그날까지 분노의 물결로
투쟁하고 승리하자.